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원래 예정이 없었었는데요. 최근 저희 그 채널의 댓글에 ACC 기능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 어떤 분이 ACC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나이키 축구화를 여러 종류별로 다 다루긴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이키의 어퍼를 주로 다루는 중점적으로 다뤘죠. 그러니까 영상 대부분이 그런 건데 가만 생각해보면 뭐 ACC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려드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 저희가 ACC 기능에 궁금한 분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ACC 기능 자체에 대해서만 다룬 적은 없어서 갑자기 이제 그 댓글이 자꾸 달리고 저희가 그 답을 제가 적다가 갑자기 이거 ACC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는데요. 이 조합이 지금 저희가 내일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지금 X19.1AG 새 AG 제품 그 다음에 푸마에서 새로 나왔죠. 그러니까 윈터라이즈 팩이라고 해서 신슐레이트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 고수 소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그거 앞서서 갑자기 예정이 없다가 이 ACC 관련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나이키 제품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어퍼의 변경이 있고 하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변화 없는 기술 하나가 ACC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All Condition Control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술은 사실 요 제품이죠. 이거 마지스타죠. 360이구나. 360 요 제품이 나올 때 처음으로 선보였었어요. 여기서 나와서 이 제품이 나올 때 처음 마이스터 360이 나올 때 선보였던 기능이고 당시에 요 뒤쪽에 ACC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기 제품이 나온 게 이제 2012년경이고 이 공식 발표 나이키는 2012년 9월경에 제품에 나이키 축구화에 이제 ACC가 들어간다 하고 공식 발표를 하고 제품에 이제 이 ACC 기능이 다 탑재되는 걸로 그 안내가 됐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 나이키가 설명을 할 때 이 ACC 기능 All Condition Control이라고 하면 뭐 제가 이제 다 댓글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썼는데 All Condition이라고 하면 어떤 컨디션을 말하는 것이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디션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컨디션에 따라서는 뭐 AG, FG, 뭐 SG 스터드, 뭐 MG 스터드 이런 식으로 TF 이렇게 나누는데 단순하게 올 컨디션이라고 하면 이 컨디션이 기후의 영향, 그러니까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강수량, 그 다음에 강설량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아니면 습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올 컨디션이라 그러면 실제로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지만 클리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날씨에 관련돼서 이제 그 변화되는 거가 맞다.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컨디션이라 그러면 그라운드는 이 스터드로 제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퍼가 어디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 기호에 따라서 근데 그게 제일 핵심 관건인데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가장 최근 제품에도 어쨌든 여기도 지금 그 비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여기도 지금 팬텀에도 들어가 있고 베놈에도. 근데 그 ACC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캥가라이트입니다. 캥가라이트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반 그 마제스타인데 그냥 저기 뭐죠? 그거죠. 일반 인조 가죽에 되어 있고 여기 ACC 기능이라고 위에 어퍼 턱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캥거루 가죽에 니트가 사용되어 있는 제품인데 여기에 지금 ACC라고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부위만 ACC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여기서 여기 ACC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 같은 TM4G만 요 앞선 세대에서도 천연 가죽에 여기에 인조 가죽의 성격이 다르죠. 여기인데 여기도 ACC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아예 폼팟이 들어가 있어서 어퍼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구성이 되었던 제품인데 여기도 ACC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소재는 플라이 니트고요. 니트 위에 폼팟이 들어가 있고 니트 코팅을 하는 상태고
뭐 농어이만 오브라죠. 오브라 제품에 처음으로 플라이니트가 사용이 되고 거기에 역시 우레탄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 ACC가 들어가 있고 비장과 팬텀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나이키가 원래 이 ACC 기능을 설명을 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 보통에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일반적인 그라운드 상황 그러면 비가 오진 않죠.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를 항상 가정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연습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 공과 축구화가 주는 느낌들이 있죠. 대신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운동장 비가 오진 않지만 그라운드에 물기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 공의 표면이 물로 물기에 젖어서 이제 미끄러워지죠. 표면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서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축구화는 자동으로 물이 많은 바닥이면 10분 내로 다 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많은 운동장에 나가면 10분 정도 지나서 워밍업만 하더라도 이미 축구화는 젖는데 단순하게 축구화가 젖는 게 아니라 축구화가 젖고 양말이 젖고 발이 젖습니다. 근데 이 ACC 기능을 나이키가 처음에 그 컨셉을 잡은 거는 뭐냐면 축구화가 그 마른 운동장 비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공이 닿는 느낌 있죠. 그 느낌과 비가 왔을 때도 공에 발에 닿을 때 우리가 얻는 마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프릭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어력, 공을 우리가 컨트롤할 때 느끼는 느낌을 동일한 느낌으로 유지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비가 오는 운동장이든 아니면 마른 운동장이든 선수가 느낄 수 있는 것도 동일한 컨트롤성을 느끼도록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가 오지 않는 운동장에서 공을 찼을 때랑 비가 왔을 때도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끼려고 하면 실제로는 동일하게 느낀다고 하면 이 나이키 ACC의 기능은 실제로 작용하지만 사람은 느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느낌이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그라운드 환경에서 공을 컨트롤 할 때와 비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컨트롤에 일반적으로는 그립성이 상실이 되거나 미끄럽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비가 온 경기장에서 공을 다룰 때는 비가 오지 않은 경우보다는 미끄럽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거를 나이키는 지금 비가 오더라도 똑같은 걸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게 되면 축구화의 표면에 물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발이 다 젖게 되죠. 그러니까 축구화의 표면이 젖고 축구화의 안감이 젖고 양말이 젖고 그 다음에 발이 젖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축구화의 표면 이전에 공의 물기와 축구화의 겉면의 물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상태로서만 만약에 작동을 하고 안쪽에 만약에 고어텍스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소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과 표면 사이에 일정한 마찰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대로 다 스며들어서 다 젖어버린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맨땅과는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발에 다 젖어 있는 상태면 발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축구화가 젖어 있을 수 있고 공도 젖어 있다고 하면 마른 운동장과 어떻게 똑같은 마찰 개수를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요렇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축구화들은 기본 소재가 다 다르잖아요. 인조 가죽 있고 천연 가죽 있고 니트가 있고 니트에 코팅이 있고 니트에 폼파 어퍼가 있고 니트에다가 그 다음에 엘라스틱 니트가 사용된 경우가 있고 거기에 도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인조 가죽이나 러버 타입으로 다 처리가 된 경우가 있다. 근데 제품의 그 어퍼의 전체적인 면 어쨌든 컨디션 컨트롤이라는 거는 전체 어퍼 전체 신발 전체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축구화 전체의 어퍼가 공에다 그 일정한 컨트롤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축구는 뭐 이쪽 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전부 다 다르죠.
전부 다 다르고, 그 다음 사용된 소재가 다 다른데, 동일한 축구화로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가정을 해서 동일한 축구화가, 같은 소재로서 서로 다른 환경, 그러니까 물이 많거나 아니면 뭐 바짝 마른 경기장에서 이 축구화를 사용을 할 때 이 축구화의 그 동일한 마찰 개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나이키는 모든 제품에 서로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소재와 다른 신발의 설계 자체가 아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OACC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에 무슨 특별한 ACC라고는 저 기록을 해놓긴 했지만 여기다가 다 축구화에 어떤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ACC예요. 그냥 어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 여기에 표면이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서 나이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 아니면 소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축구와 다르진 않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축구와 동일한 소재들 캥거루 가죽인 코파,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섞여 있는 푸마원, 그 다음에 역시 캥거루와 인조 가죽이 섞여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니트류의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 푸마 제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이키랑 소재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방식, 그러면 여기 안쪽에 이 인사이드 공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가 주로 많은 패스들이 인사이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트래핑도 대부분 인사이드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느냐, 이 제품들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프릭션을 준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소재 변화가 없고 소재 어퍼 두께나 라이닝에 근본적인 차이들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ACC를 만들어주냐 하는 겁니다. 제품의 소재가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 소재에 도포되어 있는 코팅 소재, 그러니까 우레탄 소재를 얇은 막으로 입히는 게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뭔지라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ACC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에 ACC 올 컨트롤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비가 오는 환경, 그런 미끄러운 그라운드 환경 아니면 공이 젖어 있는 환경에서도 컨트롤에 도움이 되겠다고 만약에 그걸 알려주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축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일종의 세뇌라고 할까요? 나이키 제품이. 저는 나이키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도 나이키잖아요. 나이키인데 나이키 축구화를 싫어하지 않아요. 나이키 축구화를 좋아하고 수집을 하는데 다만 제가 족형이 맞지 않아서 신지를 못하는 것 뿐인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나이키를 좋아하고 나이키 신제품을 항상 관심있게 보고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나이키가 말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늘. 그래서 저희가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평들이 되게 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축구화라도 우선 제 발에 맞지 않아서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를 좋은 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실책 리뷰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게 신어보면 대부분 발에 안 맞으니까 실책 리뷰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나이키 제품들은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은 제가 꽤 만족스럽게 신었었거든요. 신었었는데 이게 제가 운동을 하는 대개 오전 시간은 제가 운동을 주로 하는 곳이 아침에 이슬이 많아서 젖어 있는데 이 축구화를 신어서 ACC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젖은 그라운드 환경에서 볼 컨트롤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맨땀과 같은 마찰력이나 아니면 그 컨트롤 제어성을 느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컨택 될 때도 발이 젖기 때문에 단순하게 축구화 표면에서 젖는 걸로 끝이 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떠한 소재나 아니면 특정한 그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공에 컨트롤을 제어하도록 그러니까 맨땅 마른 구장에서처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발의 표면이 젖는, 단순히 젖는 게 아니라 발 전체가 다 젖으니까.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글랜드. 런던은 1년에 365일 중에 평균 125일 정도가 아마 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스날이나 첼시는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비가 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 비가 오는 훈 중에서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물을 뿌리니까, 더더욱이. 안 와 있는 상태 같으면 물을 뿌려서라도 인위적으로 그라운드를 적게 만드니까, 늘 그라운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마른 땅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 마른 땅, 만약에 젖은 땅에서 계속 운동을 하다 마른 땅으로 가게 되면,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같이, 이게 똑같이 느끼냐는 거예요. ACC 같은, 얘네들이 나이키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늘 마른 땅에서 운동을 하다가 비가 오는 날 어느 날 수중전을 펼치면 이 축구와의 프릭션이 똑같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공에 단순히 수막이 형성되어 있고 그라운드에 인조구장 같은 데서 수막이 형성되어 있으면 공에 날아오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공에 회전이 돼서 보통 굴러오거나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제어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공, 그러한 공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는 이 신발이 아니라 내가 내 팔에, 내 다리가 어떻게 그 공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기술이잖아요.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아마추어들은 트래핑을 하라 그러면 공이 퉁 튕겨 나가버리죠. 그러나 똑같은 공을, 똑같은 속도의 공을 보내더라도, 빠른 공을 보내더라도 트래핑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공을 안전하게 충격을 완화시켜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동일한 프릭션을 느끼거나 동일한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그러한 그라운드 상황에 선수들이 스스로 적응을 하는 거지 축구화가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이키 축구화를 뭐 이 ACC 기능을 일부러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술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라운드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똑같아지냐 이거죠. 많은 경우에 이 지금 소재가 다르고 그 소재가 다르면 소재가 다름에 따라서 캥거루 가죽과 니트 가죽은 서로 예를 들면 물에 젖었을 경우에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느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물에 완전히 풍 젖어버리면 이 경기를 할 때 여기서 물이 실제로 외부로 고여있는 물들이 빠져나올 정도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축구화 표면이 어떤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종 코팅 면적은 다 물에 젖어 있어서 물기가 있는 거지 이 어퍼의 실질적인 요러한 돌기들 아니면 이런 그 소재가 직접적으로 공에 우선 접촉되는 건 아니죠. 여기 젖어 있어서 물이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발을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신발 가죽 안쪽에 젖어 있는 것들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죽 표면으로 물이 나와서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젖어 있거나 하면 절대로 동일성이 유지가 될 수 없죠. 특히 우리나라 환경, 우리나라 축,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되게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ACC 기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맨 땅에서만 계속 찬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늘 똑같은 상태로 공을 차는 거니까 그게 ACC 기능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ACC 기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맨 땅에서 차던 사람이 운동장 젖어 있는 상태에서 차는 경우에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ACC 기능을 갖고 있는 축구화를 비교를 해보세요. 신발을 푹 젖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 나가서 신어서 맨 땅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절대로 같은 느낌을 공의 프릭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트롤이나 터치에서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는 날만 축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ACC라는 건 기능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뭘 하더라도 이 ACC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의 맨땅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느낀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상으로도 서로 다른 소재가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소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소재 표면에 이 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있는데 오른발은 이걸 신고 왼발은 이걸 신었는데 왼발 트래핑할 때와 오른발 트래핑할 때 느낌이 어떻겠냐 그럼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구조가 다르고 그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축구화는 신고 나서 5분, 10분, 20분 정도에서는 서로 그 느낌상으로 이제 이전 축구화와 다른 축구화라는 걸 느끼겠지만
한 축구화를 계속 신고 있으면 이전 축구화와 예를 들어 발의 불편함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성을 느끼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 축구화 자체가 뭐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훨씬 얼마든지 뭐 더 좋다 이런 거는 비교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로서 이 축구화의 어떤 그 실질적인 기능성이라고 할까 브랜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축구화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그 브랜드 쪽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기능들이 반드시 우리가 맹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능이 정말 내가 어떤 그 선수로서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로 이 축구화가 선수의 기량적 차원에서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줄 것이라든지 이런 기대는 비교적 하지 말고 축구화의 본연의 기본적인 기능에 잘 맞아떨어지고 그것들이 내 발의 모양과 잘 맞아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면 그 축구화의 기능은 훌륭하게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이제 축구화를 구입을 하는 거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오래 신을 수 있고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발이 편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다 발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발볼이 어떤 분 저희 댓글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었는데 발볼이 좁은데 그 발볼이 좁으면 나이키를 신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런데 나이키 어떤 걸 추천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댓글 어떻게 달았냐면 발볼이 좁으면 다 대부분 축구화들이 지금 발이 볼이 넓은 분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발볼이 좁은 분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발볼이 좁으면 웬만한 축구화들은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발볼도 발볼이지만 나가면 족형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의 모양이 이 축구화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어떻게 핏이 되느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축구화가 발볼을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1cm 이상 남는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발가락이 튀어나오면 첫 번째 엄지발가락 쪽은 당연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남는 건 괜찮지만 전체가 다 10mm 이상 차이가 나도록 남는다. 그러면 그 발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런 브랜드에 어떤 선수가 신는 축구화를 내가 신고 싶기 때문에 그 축구화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맞는 축구화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발끝이 이만큼씩 남아있으면 결국 발에서 움직일 텐데 발볼이 꽉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종류의 어퍼들은 다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 늘어남과 동시에 발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당장은 그 축구화를 신고 싶어서 신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하실 때 지나치게 이런 ACC라든지 뭐 또 어떤 무슨 스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뭐 디자인이 있으면 정말 좋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내 발과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 가장 행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축구화도 다른 많은 제품들처럼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내 발에 맞는 내 발에 가는 최상인 제품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되면 되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축구화를 사보고 다시 팔고 다시 사고 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리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기능성들에 체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축구화를 구매하실 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나이키 ACC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댓글 중에서 저희가 좋은 댓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답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짤막한 거. 지금 짧다고 하니까 또 20분 정도가 약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축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마 제품, 그 다음에, 새 X19.1 영상이 또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